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한국 사람 무엇인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사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때는 국사였어요. 우리 때는 국사였는데, 이 국사라는 단어의 뜻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한국사라고 고쳤는데, 이 한국사라는 게 뭐냐면은, 한국사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역사를 뭐라고 한다? 한국사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사 범위는 어떻게 될까? 고조선부터 오늘날 현대사까지를 이제 한국사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고조선이 언제부터냐면은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 청동기 시기까지를 우리가 청동기부터 이제 청동기 고조선이 있었으니까 그 고조선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한국사의 범위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청동기 때 고조선의 한국사를 우리나라 한국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했고 고조선의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거 중요하다. 한국사의 연구의 시작을 청동기부터 시작을 한다. 그 이유는 뭐다? 이 청동기가 뭐가 있기 때문이다?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했고. 자, 한국사의 분류 봅시다. 한국사의 분류. 한국사의 분류. 선사시대. 구석기, 청동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인데, 이 시기는 이제 흔히 내가 이거 좀 얘기를 해야겠다.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뭘 보고 이때 상황을 알수 있냐면은 기록이 없잖아, 기록이. 그러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뭘 보고 알수 있냐면은 요게 중요한데 유물하고 유적을 통해서 이 시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사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나 수염을 안 잘라.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뭘로 알수 있다? 유물하고 유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역사시대는 뭘 통해서 알수 있냐면은 유물, 유적, 제일 중요한 거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같은 건뭘 통해서 알수 있다? 유물하고 유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고대국가. 고대국가는 이제 중앙집권국가라고 해가지고 고대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 모든 걸다 하는 통치기관이 있는 거예요. 왕이 완전 신성시되는 시대야. 그래서 보면 여기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후삼국시대 여기 보면 중앙집권형 국가라고 돼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왕권을 신성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성시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왕경을 신격화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서 중세는 이제 왕과 이제 귀족이라는 세력이 하나의 이제 큰 세력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게 조선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귀족은 뭐고 사대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귀족은 아빠의 권력이 그러니까 아빠의 권력이 세습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귀족이면 나도 귀족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고려 시대는 과거 시험이 있지 않나요? 그래, 과거 시험은 있지만 굳이 안 봐도 귀족이 될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근데 조선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선은 귀족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조선은 양반이라고 해요. 양반. 그럼 양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아빠에 의해서 세습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공부라는 건뭘 얘기하냐면 유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과거 시험을 합격해야 돼. 그래야 양반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되고 나서 본인이 과거 시험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면은 이제 자기 때의 양반이 끊기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이 난다면 더 많은 기회가 조선에 제공이 됐다 이 말이야.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근세인데 근세. 근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시대야. 근데 이 근세를 왜 만들었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식민, 이거 좀 판소로 해야겠다.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자, 이거 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좀 알아봐야 된다. 자, 일본이 식민사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식민사학에서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조선이란 나라는 고대에 멈춰 있다는 거야. 고대, 아니 그러니까 중세에 멈춰 있다는 거야. 중세. 근데 근대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근대가 뭘 있냐면은, 근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산업이 발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분제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본주의라는 게 발전돼 있어야 돼. 근데 조선은 이게 안 됐다는 거야. 조선은 이게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해서 근대로 발전할 수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건 바로 조선이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근대가 됐다는 거야. 왜? 조선이 식민지가 되면서 신분제도 없어졌고, 철도도 나아지고, 조선의 경제가 더욱더 발전을 했다는 거야. 이게 일본 사람들의 주장이야. 근데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틀린 말이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바로 근세, 조선 후기였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이게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건데 이게 중요하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중세에서 멈춰 있다. 왜? 신분제도 있고, 돈하고 권력은 다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분제 사회였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깨트려 준 나라가 누구다? 일본의 식민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은 아니다. 이거를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너희가 막은 거다. 우리 민족이 자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시스템이 바로 뭐다? 근세라는 거지. 근세. 조선 후기.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후기 때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 뭐 양반을 돈 주고 산다. 그 양반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다 양반이면 어떻게 될까? 신분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고. 그때 또 이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로 갔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를 의미하고 뭐 요런 것들이 다 조선 후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 될것 같다. 그다음에 자, 근대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요렇게 돼서 지금 현상하면 되고, 우리는 현재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 그래도 제법 많이 들어왔다. 학생들 나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자,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6페이지인데, 혹시 페이지가 다르면 얘기 좀 해주세요. 한국사의 연구의 형성과 발전 봅시다. 1. 정의. 한국사를 서구적으로 도입한 시기는 박스, 요거 별표, 일제 강점기이다. 그러니까 서구식 연구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과거는 우리는 이렇게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 옛날 사람들 이렇게 살았네? 하고 그냥, 살고 말았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서구식 연구 방법은, 죄송합니다. 서구식 연구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왜 이렇게 했지? 당시 시대적 분위기는 뭐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 옛날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야. 그게 이제 어디에서 도입됐다? 서구에서 도입이 됐다는 거지. 서구에서. 그래서 서구식 연구 방법이 이때 도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한국식 서구 연구 방법을 이제 누가 배워왔냐면 일본이 배워온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이 일본이 이 서구식 연구 방법을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사 연구의 시작은 이제 그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어떻게 됐든 정확한 연구의 시작은 이제 일제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지.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안 좋게 대입을 해서 우리한테 적용하게 된 거지. 그게 바로 식민사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3번.
당시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일본에서 실증사학과, 사회경제사학 등을 배워온 한국 연구자들이 한국사 연구를 시작했다. 그래서 밑에 각주라는 걸 내가 달아놨는데, 각주가 뭐냐면 제일 밑에 있는 걸 각주라고 합니다. 알겠죠? 2번이 뭐냐면은 사료를 기판, 그러니까 사료라는 게 뭐냐면은 기록인데, 이 기록을 100% 믿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사고를 보는 것이 실증사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썼어.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알죠?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일기를 썼어. 근데 이 일기를 100% 믿는 게 아니고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전부 다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게 실증사학이고, 사회경제사학은 뭐냐면은 이제 역사의 변화를 저해하는 게 자본주의라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이게 약간 어디에서 유행을 하는 학문이냐면은 소련하고 북한에서 유행하는 학문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 자, 넘어갔어. 자, 일제는 한국사 연구를 청구학회를 통해서 한국사 연구를 왜곡하고 식민사관을 구축했다라고 돼 있는데, 한국사 연구를 했던 단체가 청구학회인데, 이 청구학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일본이 만든 단체야.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는 단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 만든 게 별표 식민사관이야. 그래서 식민사관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제일 밑에 보면 각주 5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 일제 강점기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낸 역사관이다. 그러니까 일제 통치의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볼까요? 일성동조론. 한국과 일본은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중국의 침략에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게 이제 식민사관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타율성론. 한국은 맨날 자기는 주체적으로 싸우지도 않고 힘도 없고 맨날 외세 침략에 헉헉헉 하는 이런 나라다 이 얘기고, 정체성론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중세에서 근대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청구학회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있는데, 이 학회 별표 진단학회를 만들었어요. 진단학회. 말이 빠르다거나 마이크 이상하면 얘기를 하세요. 그 진단학회가 193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진단학회가 뭘 가르치냐면은 역사, 철학. 이때는 국어란 말을 썼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글 요런 식으로 요거를 가르치는 데가 진단학회였어요. 진단학회. 이게 진단학회인데 나도 지금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진단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학회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학회다. 그렇게 인식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학자들과 했고, 한국사 연구에 근대적 역사 방법을 적용시킨 사람은, 이두 사람 별표. 시험에 나온다. 이두 사람 시험에 낼 거다. 박은식하고 신채호를 들 수가 있다. 이두 사람은 반드시 내가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요두 사람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자, 그럼 볼까요? 이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조선시대 한국사 연구. 그래서 국학이 처음에 등장했는데, 국학이 뭐냐면은 국학.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게 국학이에요. 그래서 한국사가 처음 연구가 시작된 시기는 일제강점기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나 한국사에 관심을 가진 것은 조선 후기의 별표 국학이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이 국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뭐 안정복, 이근기, 유득공, 김정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원래라면 이거 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시험에 낼까 말까? 이거 안정복, 이근기, 유득공, 김정희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 이건 시험에 안 낼게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3번 별표. 일제강점기 한국사 연구. 자, 가봅시다. 박은식 별표. 1859년, 1926년에 활동했던 민족 사학자이다. 한 말에, 요 신문 너무나 유명한데, 황성신문. 여러분, 이거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걸? 대한매일신보 이런 신문사에서 활동을 했다. 대표적인 저서는 한국통사가 있다. 그 한국통사 밑에다가 또 적어주세요. 내가 불러줄게. 한국통사에서 이분이 뭘 강조했냐면 혼! 민족의 혼을 강조했어요. 혼. 그러니까 이런 이왜 민족 사학자냐면은 이거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이때 이분들이 역사를 공부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가 공격당할 시기란 말이야. 일본한테 두드려 맞고 있던 시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시대 때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우리가 안 두드려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더 민족적 자긍심을 가져야 된대 가지고 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걸 썼고 아까 얘기했던 민족의 혼을 강조했고, 그러면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했어요. 혹시 임시정부 1대 대통령 아시는 분 있어요? 임시정부 1대 대통령. 느낌상. 혹시나. 임시정부 1대 대통령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 요즘 들어와서 자는 거 아니야? 임시정부 1대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1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 채팅이 좀 늦게 뜨는 단점이 있네. 이건 좀 내가 이해할게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신채호 봅시다. 신채호. 자, 신채호 선생님 좀 보면 잠깐 좀 다음 보고 갈까? 신채호. 여러분, 세수를 어떻게, 아, 너무 얼굴이 커져서 놀랬나? 오늘 수영 안 가고. 여러분, 세수를 어떻게 해요, 세수를? 세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아, 세수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세수를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신채호 선생님을 내가 좀 좋아하는데, 신채호 선생님을 왜 좋아하냐면은, 신채호 선생님은 자신이 역사를 공부를 할 때, 이 역사 공부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거를 쓸것 같으면 그 지역에 가보고 그 지역에 대한 역사 자료를 모아서 공부를 하셨거든. 그래서 이분이 대표적으로 쓴게 이제 고조선하고 고구려하고 부여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하루 이제 독립운동도 하셨어. 이분은 임시정부에서도 활동을 했고. 근데 이 신채호 선생님을 제자가 이제 찾아간 거야. 제자가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세수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세수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쪽이 촉촉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막 이렇게 여기에 다 적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야. 선생님, 왜 세수를 그렇게 하시나요? 이러니까 저쪽이 일본 천황이 있는 쪽이라 난 숙일 수가 없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수를 했다는 거야. 좀 약간 성격이 독특하죠. 그래서 성격이 되게 독특하신데 이 신채호 선생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만큼 성격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 글을 보면은 혁명이 필요하다, 폭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글을 많이 쓰셨거든.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 이승만하고 신채호를 많이 비교하는 문제가 내가 시험에 냈다. 나 이승만 신채호를 시험에 낸다. 이승만하고 신채호를 비교하는 문제를 냈는데 뭔가 폭력적이고 폭탄을 던지는 사람이 나오면은 신채호를 찍으라고. 알겠죠? 그래서
1880년부터 1936년까지 활동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사학자이다. 이들은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 상고사를 저술했고, 그다음에 그 삼국사기라고 있는데 학생들 삼국사기 밑에다가 적으세요. 삼국사기 밑에다 뭐라고 적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에요. 삼국사기 밑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다. 근데 이걸 누가 썼냐? 김부식이 썼거든. 근데 김부식이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라 중심적으로 이 책을 쓴 거야.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의열단 볼게요. 의열단. 의열단을 좀 보기 전에 이 사람을 좀 봐야 될것 같아. 의열단을 좀 보기 전에 누굴 볼 거냐면은 의열단 밑에다가 내가 불러줄게요. 이 사람 적어보세요. 김원봉. 이분이 김원봉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요분. 그리고 영화 암살에 보면은 그 영화 어디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봤 암살의 조승우. 영화 암살 알아요 혹시? 암살. 요분. 이 사람 본적 있어요? 이 사람이 김원봉이에요, 김원봉. 그다음에 여기 또 누구야? 여기 영화 밀정에서도 이분이 나왔고. 근데 이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현상금 1위였어요. 현상금 1위. 현상금 1위였는데 그때 당시 현상금 금액이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가 계산기를 뚫어본 내 계산에 의하면은 한 320억 정도 돼요. 이 김원봉 선생님이. 현상금 320억. 잡고 싶어지지. 2위가 김구 한 280억 될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을 왜 잡고 싶어 하냐? 이제 일본한테 가장 우리 독립운동 할때 이제 가장 활약을 많이 했던 인물들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잡고 이제 일본이 잡으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거 단체를 만들었어요. 의거 단체. 이것도 학생들이 좀 모를 것 같은데. 이거 좀 볼까? 자, 보면. 자, 봐봐. 의사와 열사의 차이가 있잖아. 의사와 열사의 차이. 의사는 뭐냐면은 의사. 안중근 의사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이 이비인후과 의사야? 그건 아니고, 안중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을 의미하고, 이거 내가 설명했나? 이거 학생들 혹시나 설명을 안 했으면 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열사는 뭐냐면은, 여기서 행동이라는 건 폭력적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열사라는 건 뭐냐면은, 그 비폭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관순 의사라고 해요, 열사라고 해요. 유관순 열사라고 하죠. 왜냐하면 비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또 있고, 의거라는 게 뭐냐면은 의거. 의거라는 건 뭐냐면 의거. 의거라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가 다른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게요. 이거 전혀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우리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잖아. 근데 우리가 테러리스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둘을 암살한다. 질문. 피치 못할 땐 민간인 죽여도 됩니까? 안 된다. 일본 민간인은요? 모든 민간인들은 죄가 없지. 그냥 총알에도 눈이 있다고 생각하자고. 그 누구지? 걔 그분 누구지? 시그널에서 나왔던 형사님 이름 뭐지? 아, 조진웅. 조진웅 씨가 그런 말을 해요. 조진웅 씨가 그 민간인도 죽여도 되냐고 하니까 조승우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간인은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민간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정한 타겟만 공격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와 그 의거와 테러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의거단체를 이제 만들었어요. 누가? 김원봉이. 김원봉이 뭘 만들었다? 의열단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의열단을 만들어가지고 당시 그이 축하글을 우리가 이런 단체를 만들었다는 축하글을 써달라고 한 거야. 누구한테? 그이 신채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이 글이 폭력적이라 했잖아. 그래갖고 신채호 선생님이 다 죽여라, 폭파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다 글을 쓴 거야. 그 글을 뭐다? 조선혁명선언문이라고 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도 나오고 나도 이거 출제할 거니까 단시 얘기한다. 그 박은식 신채호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진단학회를 보도록 할게요. 진단학회. 1934년에 한국의 역사와 주변국을 연구하는 단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해방 후에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건 읽어보시고 진단학회는. 진단학회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기 위한 단체다. 뭐 이렇게만 인식하면 될것 같아요. 어디에 대항해서? 요거. 청구학회. 요거 반드시 기억해라. 넘어가서 자 요거도 시험에 냈음 요낼 겁니다. 요 파트는 자 1950년대 상황을 좀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이제 광복이 됐잖아. 뭐 이것도 좀 설명을 해줄까? 요것도 그냥 해방과 광복의 차이죠. 해방과 광복의 차이죠. 해방은 둘다 똑같아요. 우리 똑같이 치는데 왜 이거를 차이를 두냐면은 이런 거야. 해방은 왠지 노예에서 풀려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예라는 개념이 적용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빼고 광복의 뜻이 뭐냐면 우리 민족이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야. 그래서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많이 쓰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광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갔어. 해방 이후 1945년 조선사 연구회, 역사학회가 만들어지면서 학술대회가 활발히 열렸다. 지금도 이 학회는 다 있어요, 학생들. 내가 여기 가입돼 있거든, 역사학회. 그리고 해방 이후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일부 한국사 연구자들이 월북, 이제 넘어갔대. 북한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북한을 왜 넘어가냐면, 이제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을 넘어간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남한의 한국사 연구는 좀 침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많이 부족했거든. 그러다가 52년 3월에 역사학회가 이때 설립이 되면서 역사 연구가 시작됐다. 하지만 53년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이제 1950년 6월 25일날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잠시 정리를 할게요. 자, 앞에 요걸 볼까? 학생들 밑에랑 같이 연결해서 좀 볼게요. 자, 봐봐요. 요거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앞에 봐봐. 빈 옆에 저거 봐봐. 1945년에 우리나라가 뭐가 돼요? 광복이 됐잖아요. 1948년에 요 시기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이승만 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48년에 세워진 거지. 48년 몇 월에 세워졌냐, 대한민국이. 8월 15일날 태어난 거야. 근데 요 3년의 시기를 누가 통치했냐면은 요 3년의 시기를 미군이 통치를 했어요. 미군이. 그래서 미군이 이걸 통치를 하다가 이제 광복과 이승만 정부 요렇게 돼 있다가 이제 우리 한국사 연구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요때부터 시작을 한 거야, 실제적으로. 요때부터. 근데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부 학자들이 어디로 넘어간 거야? 이제 북한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서 분위기가 다운돼 있는데, 이걸 내가 안 적어놓은 것 같다. 이 분위기가 다운돼 있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뭐가 터졌어요? 6.25 터졌죠. 이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데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더 분위기가 다운된 거예요. 왜? 전쟁 중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참 특이한 게 뭐였냐면은 그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대학들 중에 지방대도 있고 뭐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있었는데 이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부산에다가 임시대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깜짝 놀란 거야. 무슨 전쟁 중에 무슨 초등학교는 모를까 왜 전쟁 중에 대학까지 만들어서 공부하냐면서 이 나라는 좀 특이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 뭐라고 할까 그 학구열이 높았던 거죠. 그리고 이 임시대학에 들어왔던 학생들 중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이순재 선생님이 이때 철학과에 들어왔을걸. 이때 철학과에 들어왔고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강만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때 이 학교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해방되고 나서 모든 대학들이 자기 대학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임시대학교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우리가 이 전통을 유지하자 해가지고 만든 대학이 여러분 아는 대학이야. 그게 바로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예요. 되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죠. 그래서 이 한국전쟁 때 이제 침체되고 있다가 여기 아까도 내가 적어놨는데 이건 적어놨는데 보면은 52년도에 3월에 부산에 모인 연구자들이 역사학회를 창립하여 역사 연구를 시작을 하였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3년에 6.25 전쟁으로 인한 한국사 연구자들이 납치가 되면서 한국사 연구는 중단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자꾸 삐삐삐 하죠. 이게 내가 선을 눌러서 그래. 그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역사학자들을 납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좀 공부 잘한 사람들, 독립운동 한 사람들을 북한에서 납치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학자들하고 독립운동 한 사람들 중에 일부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한국사 연구를 이제 시작한다는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질문. 일본이 한국사 연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우리 역사를 또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러자 이제 우리 연구자들이 안 된다. 전쟁 중이지만 한국사 연구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일어났고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사학회가 창립이 돼요. 한국사학회가. 이런 시기에 이제 이 시기가 50년대다. 그러면 잠깐 좀 내가 정리를 해줄게요. 이 50년대를 정리를 해주면 1950년대 한국사 연구는 이제 시작이었다는 거야. 근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좀 불안한 정세 때문에 연구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구가 제대로 안 됐고 그 다음에 6.25 전쟁으로 이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위기에 봉착했으나 누구의 지원? 미국의 지원으로 한국사학회가 창립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다, 연구자들이 없었다, 그 다음에 6.25 전쟁이 터졌다, 위기에 봉착했지만 뭐 우리 나름대로의 연합대학 부산에 있는 연합대학 및 한국사학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60년대 들어가면 윤보선 박정희 정부인데 이제 60년대 한국사 연구는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제 체계화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4.19 혁명을 겪으면서 4.19 혁명 위에다 적어라. 1960년 4월 19일날 일어났던 혁명인데 이때 당시 어느 대통령이 좀 물러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생긴 거야. 지도자가 못하면은 국민의 그런 권리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쫓겨 이제
쫓겨났는데 그러한 우리의 민족의 힘은 무엇이냐는 거야. 그래서 민족의 재발견이 이루어졌고 특히 요거 줄 한국 사학계에서는 이제 일본이 만든 식민 사학회를 벗어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식민 사학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60년대 대표적인 학자로는 서울대학교 한용호 교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4년제 대학, 4년제 대학의 사학과의 교수들 중에 3분의 1은 이분이 키웠어. 그 다음에 3분의 1이 또 누가 키웠냐? 이 강만기 교수님이 키운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사 연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서강대 이기백 교수도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지도 교수님이 또 한용우야. 그러니까 한용우, 내 지도 교수님 김성윤 이렇게 나는 거지. 보면 그 학생들 그 한국사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겠지만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 교수님, 제가 어디 나가서 좀 부끄럽지 않게 한국사를 공부하고 싶으면은 뭐가 좋아요? 하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있지? 그거를 안 보고 수업할 수 있으면은 어디 가서 와, 쟤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듣거든.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특히 요 책. 요 책을 한번 사서 보는 것도 내가 강추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더 심화과정을 공부하고 싶다. 그럼 요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나 같은 경우 요거는 한 세 번 정도 읽었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럼 넘어가서 자 70년대 볼게요. 70년대에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인데 이 박정희 정부 때 이제 그 한국사가 성장을 해요. 고도 성장을 해요. 한국사 연구가. 왜 고도 성장을 하냐면은 이 박정희 정부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를 되게 좋아한 것도 있었지만은 이 역사에 이제 한국사에 이제 그 서, 뭘 배우려고 했냐면, 여기서 충을 되게 강조하려 했거든. 충과 민족.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어떻게 한다? 한국사에 대한 애국심을 기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볼까요? 1970년대 한국사 연구는 내재적 발전론을 이룬 시기다. 그러니까 성장했다. 국가에서는 역사 의식을 강조하면서 70년대 민족 의식 및 고치, 그 다음에 민족 사관을 되게 강조했다. 역사 교육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국정교과서를 했어요. 여기 지금 오늘 와서 수업 듣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간호학과의 만학도 선생님들은 다 국정교과서로 공부했을걸. 내가 국정교과서 마지막 세대거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교과서로 이제 수업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애국심을 강조했다. 그래서 민족은 충이다 해서 유신체제를 강화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민족을 강조하고 충을 강조해가지고 지금 독재를 합당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한국사 연구를 되게 강화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빈 여백에다가 하나 내가 좀 적어볼래요. 이때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문화재 발굴도 많이 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 문화재 발굴 이렇게 되겠네. 문화재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문화재 발굴 성과를 이때 당시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문화재 발굴이 뭐가 있었냐면 혹시 이거 알아요? 천마총. 천마총이 어디 있냐면 경주의 대릉원 하고 중원 고구려비라고 있고 이때 당시 발굴된 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또 뭐 있지? 불국사. 석굴암 이런 것들을 다 보글거려 했어요. 말 나온 김에 좀 볼까? 천마총 이런 거. 여기 천마총 이런 거. 우리 나중에 배울 거고. 그럼 여러분 이거 본적 있을 걸? 중원 고구려비. 이런 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다 이거. 여러분,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주면 이 중원 고구려비가 이때 당시 발굴을 했는데 발굴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못 찾은 거야. 그래갖고 이때 당시 학자들이 우리 그냥 막걸리나 한잔 물어갑시다 하고 막걸리 먹으러 가는데 하천에서 할머니들 야 빨래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엄청 큰 돌에서 발굴하고 할머니께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돌이에요. 이 돌. 그 동네에서 빨래 잘 되기로 유명한 빨래판이었던 거야. 왜? 여기 글자가 새겨져 있고 파여 있으니까 이게 빨래를 하다 보면 이게 잘 빠지는 거야 때가.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기가 달아있다고. 여기가 왜 달아있을까? 맨날 빨래 한 거야,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지단은 누구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불국사. 불국사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이제 보건공사를 또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석굴암. 석굴암도 이때 보건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석굴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이미 망가지는 상태에서 또 보건공사를 하다 또 망가져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복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80년대 볼게요. 80년대 들어가면 이제 전두환 정부인데, 이 전두환 정부 때그 이제 한국 사학계에 이제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멍이 들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자꾸 더 독재를 강조하게 되는 거야. 특히 독재 같은 경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두환 정부가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원래 박정희 정부도 강조했는데, 박정희하고 전두환 정부가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 있는데, 태종 이방원, 그다음에 세조, 이런 사람들을 강조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강조했을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바로 독재를 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주로 추구한 게 뭐야? 왕권 강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냐면은, 봐봐라, 이제 태종 이방원하고 세조랑 독재를 해도 어떻게 한다? 독재를 해도 조선이 잘 살지 않냐,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사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사를 어떻게 했냐면, 한국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한 학기에 구학점인가? 한국사를 무조건 구학점에서 6학점을 무조건 듣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사가 교양 필수였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뭐내 지도 교수님 얘기에 의하면은 이때 당시에 한국사 강의하시는 분들이 강의가 많아가지고 뭐 집안채를 샀다는 설도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대학을 그래서 학생들의 시위를 많이 하니까 대학교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학생들을 막 들어가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에만 더 관심을 갖게 하는 뭐 이런 분위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전두환 정부를 비판하는 역사 교수들은 다 잘렸어요, 이때 당시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강만길 교수님, 이런 분들. 다시 복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농민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분위기가 되게 많았다. 그리고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너무 이제 좀 멍이 들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농민운동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농민운동 연구 중에 대표적인 농민운동 연구가 뭐가 있냐면 동학농민운동.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70년대하고 80년대 약간 공통점을 얘기한다면, 70하고 80년대 공통점은 뭐냐면은 독재를 옹호했다는 거. 이런 분위기가 이때 나타났다는 거. 그다음에 넘어갔어. 그다음에 90년대 봅시다. 이제 90년대하고 2000년대. 이제 90년대, 이제 200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는 문민정부. 문민정부가 뭐냐면 민간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특히 민중사. 제가 민중사 전공이거든요. 민중사, 그 다음에 생활사. 제가 이쪽 분야의 전공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문화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럼 2000년대 들어가서는 지역사 연구가 많았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 어디 지역 전공이냐면 마산 지역 전공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것을 벗어나자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근대에서 벗어나자는 운동이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대표적인 연구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때부터 이제 기존에 보던 걸 다르게 봐야 된다 해서 이승만하고 박정희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독재한 사람이지만 나라를 발전시킨 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뭐 내가 역사 전공한 사람이지만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승만하고 박정희를 꼭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잘못한 건 독재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옹호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 밝은 점도 있으면 흙도 있는 거야. 근데 이두 개를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를 같이 안 보고 요새 우리나라 분위기가 이렇잖아. 박정희는 무조건 나쁘다. 박정희는 무조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분위기가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영상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내 의견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내 의견을 하나 얘기하자면, 개인적으로 이 역사 사극 있잖아요. 이 사극. 이걸 왜곡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대표적으로 기황후 같은 거. 나는 기황후는 거의 쓰레기라서 안 봤고. 그래서 그 배우 주진모 씨가 그런 말을 했잖아. 이거를 역사로 보시려면 다큐멘터리를 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역사를 난좀 이런 각오도 필요한 것 같아. 역사 사극을 찍은 배우들은 역사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고 일제강점기 영화를 찍는다? 그럼 내가 봤을 때그 감동이 안올것 같아. 왜? 이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이입을 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그걸 찍는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당연히.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새 인터넷에서 이제 한국사 강사들이 몇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 그 3.1운동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잘못해 놓고 뭐 다양한 평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 한국사 공부를 하는 거 보면 난 개인적으로 그것도 제일 싫었어. 좀 세게 얘기하면 3.1운동 때 문재인 대통령님 앞에서 한국사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한국사 강사는 노량진에서 강의하던 사람이야. 그럼 노량진은 사교육이잖아. 그럼 사교육 강사를 대통령 앞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시킨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지. 대학 교수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은데 왜 노량진에 있는 학원 강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강의를 시키냐고. 그리고 그 강사님한테 내가 좀 세게 얘기하면은 그 강사는 교수가 아니야. 강사지. 왜 자기가 교수라고 해? 학위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너무 좀 세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새는 이제 일본하고의 역사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사를 배우는 목적. 여러분의 목적에는 학교에서 시키니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식을 축적하고 그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이 이제 아빠가 될 거고 엄마가 될 건데, 다른 지역에 이제 다른 데 놀러 가서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요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한데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만하고 박정희의 장단점을 같이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가치가 뭐냐? 인간 존중. 역사를 요건 내가 안 적어놨네. 요건 적어야 되겠다. 학생들 요거 적으세요. 이건 기다릴게요. 다 적었습니까? 마무리할게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만, 박정희를 이렇게 좀 장단점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보편적 가치, 인간 존중. 그래서 인간 존중을 역사적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올 것인가? 인간의 생명과 가치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